진짜 제대로 찰떡 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 세 분이어야 했는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고 제작을 한참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캐스팅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까 하던 와중에 일단 제일 먼저는 캐릭터의 나이와 실제 배우들의 나이가 또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여러 배우님들을 찾아보면서 고민을 시작을 했는데 윤서 씨, 경욱 씨, 민주 씨 이렇게 순서대로 캐스팅이 네, 네. 여름이로 제 앞에 왔고요. 네. 그다음에 용준이로 제 앞에 왔고 가을로 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그 찬란한 시절을 캐릭터랑 일치하는 그 찬란한 모습을 같이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찬란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딱 그 시절에 빛날 수 있는 그 모습, 그 순간, 정말 찬란한 순간을 세 분이 정말 고스란히 담아줬을 것 같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